제가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도 간신히 일어나서 딱 씻고 준비를 해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 다른 직원들이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근 날이 아닌 거예요. 순간 진짜 몸이 얼음이 되더라고. 급 우울해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완전 멘붕. 진짜 아침부터 나는 뭘 했나. 이 똥멍청이. 똥멍청이가 다 됐구나. 막 자책하면서 집에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오늘은 일을 하려고 아침부터 마음을 먹어서 마음 먹은 김에 준비했습니다. 세대표 계량 매주로 장단극이! 장단극일 거예요. 밖에서 사먹는 된장찌개나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끓여주던 그런 맛이 안 나시죠?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냄새나는 매주를 띄워서 장을 담그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맛있게 장을 담글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계량매주는 별집 속의 잡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요. 일정하게 발효가 안 되면 속이 검게 부패되기도 하고, 또 된장 특유의 꾸릿꾸릿한 냄새가 많이,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해서 손이 많이 가요. 관리를 많이 해줘야. 근데 지금 오늘 사용할 계량매주는 엄선된 종균만을 골라 선점해서 사균의 침입을 막아 건강한 발효를 하고, 이렇게 콩알을 따로따로 각각 발효 건조를 해서 균일하게 완성된 매주라 할 수 있고요. 냄새도 꾸릿한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콩삶은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개월이면 장이 완성된다는 거. 우선 오늘은 매주로 국간장을 만들고 이게 두세 달 뒤에 발효가 돼서 완성되면 간장을 빼고 된장으로 완성시킬 거예요. 된장이 완성되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어떤 장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얼른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장을 담그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자, 매주 우리 세대표 계량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안에 보시면은 자, 이 매주를 담을 수 있는 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매주를 넣고 소금물로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가주시면 돼요. 진짜 냄새가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네. 저희 시골집에 어머니께서 장을 가끔 담그시기도 하고 매주도 집에서 띄우시는데 확실히 그거보다 냄새 엄청 안 나네요. 이 그런 꾸리꾸리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약간 과자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오, 냄새 괜찮네. 아, 그리고 자, 이 장을 담을 큰 통, 항아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항아리를 놓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마트에서 큰 놈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식자재마트에서 한 2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자, 여기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가? 모르겠어요. 담아봐야겠어요. 괜찮죠? 더 크죠? 썸네일 각인가? 자, 그리고 소금물을 풀어줄 큰 대야,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장 담그는데 준비할 거는 이거면은 준비물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우선 이 봉투를 뜯어서 이 망에 이 계량매주를 담아주시면 돼요. 이 계량매주가 5kg짜리인데 여기 넣어도 이제 나중에 발효가 되면서 많이 불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두 군데 나눠서 반반 담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 혼자 장을 담그는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장 담그실 때 옆에서 도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진짜 맛있게 되면은 간단하니까 나중에도 더 해먹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군데 나눠 담고, 묶을 때는 이 밑에를 이렇게 딱 바짝 당겨서 묶으면 안 되고 이 위쪽을 묶어줘야 된대요. 메주가 나중에 불어나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위쪽을 묶어주셔야 된답니다. 메주가 지저분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헹궈주셔도 된대요. 근데 물에 오랫동안 넣어두면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담가놓는 거는 안 좋다고 하시네요. 자, 대용 항아리 깨끗하게 씻어놨고요. 이 항아리에다가 메주를 넣어주세요. 이거 항아리 너무 큰가 이거?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소금물만 넣으면 끝입니다. 자, 소금물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바가지가 있는데 이게 2리터짜리예요 그래서 이 2리터짜리로 10번 20리터를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소금을 넣어주시면은 딱 맞다고 해요. 하나, 둘, 소금이 4.6kg, 2.4kg짜리 두 개 풀어줄게요. 으아! 염도를 별로 이렇게 따로 맞추지 않아도 이게 딱 들어있으니까 이거 들어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금물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돼요. 소금이 다 녹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아쉽게도 이번에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벤트 잘못했다가는 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를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대신 3개월 뒤에 이 완성이 되면은 제가 이 완성된 맛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괜찮으면은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소금물 완성됐고 자, 메주 완성됐고 자,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소금물만 여기다 부어주면 끝! 아, 진짜 간단하긴 진짜 간단하다. 이렇게 많은 양식 안 하시고 조금 소량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해서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맛은 나중에 이제 먹어봐야 알겠지만 지금만 봐서는 엄청 간단하네요, 진짜. 아, 이 항아리가 너무 크다, 야. 아, 너무 많이 남는데? 이거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으! 자, 자, 이렇게 소금물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이 메주가 뜨지 않도록 눌러줘야 돼요. 뭘로 눌러주지? 우리 뭘로 누를까? 돌 없나? 그치, 우리 돌 있었던 것 같은데? 돌을 찾아봐야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메주가 뜨지 않도록 메주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살짝 눌러놓으면은 무거운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메주가 눌려서 뜨지 않겠죠? 되겠지? 옆으로 삐져나오려나?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뚜껑을 닫아서 숙성을 시키고 두세 달 뒤에 잘 우러난 간장과 된장을 분리해서 간장은 국간장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메주 잘 주물러서 된장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베란다에서 잘 우러날 거라 믿습니다. 믿는다. 맛있게 되라. 어우 씨, 엄청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지? 3월 9일 날 봅시다.